사장님이 두 달째 월급을 안 주고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 체불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 중 하나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속된 말로 임금을 떼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도 일단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방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고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과 체불된 금품의 액수 및 경위를 적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담당 감독관은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체불 금액을 확정한 뒤에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지급 지시를 받고도 안 주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참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지급 지시 위반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요. 진정 시에 노동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 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이력 내역,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급여통장 입금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체불된 임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후에도 사장님이 체불 임금을 계속 안 줍니다. 저는 곧 체류 기간이 만료돼 소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질문자 입장에서는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니까 더 초조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소액체담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 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해 임금 체불액이 남아있다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만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국한됩니다. 체당금의 유형 중에 소액체당금이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소액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보증보험이든 체당금이든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해서 민사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